아트록스 3종족의 최강 유닛끼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크리티스의 록, 인텔리언의 코폴리머, 호미니언의 포틀리스 워십. 우선은 1대1 전투를 해보겠습니다. 상대 화면. 코폴리머 대 워십. 상대 화면. 록 대 코폴리머. 결론은 록과 전투 시 워십은 100의 체력이 남고 코폴리머는 150의 체력이 남았네요. 코폴리머가 1대1에선 최강입니다. 이번엔 최강 유닛인 록과 코폴리머와 포틀리스 워십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록은 지상의 스플래시 데미지를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히키가 반부대가 되었네요.
마리의 로게 한 부대의 히키를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코폴리머입니다. 공중의 스플래시 데미지를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은 수인 경우엔 스프레이 위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네요. 최강 유닛끼리의 교전에서 공중의 스플래시 데미지를 제대로 쓰려면 최소 10마리가 있어야 합니다. 워십 18기와 코폴리머 12기의 싸움을 보시죠. 절망감을 맛보여줘. 코폴리머는 보시는 것처럼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배열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폴리머 12기와 포틀리스 워십 18기의 싸움을 보시지요.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투 진영으로.
배열이라는 기술로 스플래시 데미지 유닛의 화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이 기능을 가져다 썼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은 아트록스의 꽂힌 포틀리스 워십의 함포 사격입니다. 일정 지역에 1200의 데미지를 주는 기술인데 요적의 본진이나 지상군이 뭉쳐있을 때 사용하시면 역전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주원 포격이 필요한가? 진격 대기 중. 보고하죠.